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리윤쌤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문방송, 강남인강이라고 하죠. 네, 강남인강에 나왔습니다. 강남인강에 나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 오프라인 학원에서 지금 고등학생,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이죠.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고등학교 시험 몇번 쳐봤거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보는 친구들은 멘탈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얘기를 해요. 얘들아, 분명히 중학교 점수랑 고등학교 점수는 같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중학교 때보다 떨어졌다 한들 절대로 포기한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또 몇몇 친구들 얘기 물어보면 뭐라 그래? 선생님, 이제 내신, 전 정신가 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 뿐이에요. 기말고사도 있고, 2학기 때도 있고, 시험 많이 남았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좀못 봤다 할지라도, 대학교를 못 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자기 점수가 낮아서 포기하려는 친구들한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포기하지 마. 아직 시험 많이 남았어.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학교 때 점수랑 비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잖아. 90점만 넘으면 A등급이라며. 그쵸?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맨날 90점만 넘었는데 이번에 80점이에요. 그럼 저는 1등급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주변 친구들을 봐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면 그게 맞는 점수일 거예요. 주변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잘 봤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야.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그쵸?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몇 퍼센트 있는지. 그쵸? 만약에 전교생에서 4%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치? 근데 4%까지가 79점이야. 그럼 나는 80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상위 1등급 되는 겁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상대평가입니다. 고등학교든. 그렇기 때문에 점수 말고 옆 친구들과 상대를 해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 물론 옆에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속에 있으면 상당히 좀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딱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이 어려웠으면 낮은 점수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특히나 저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본 친구들, 첫 번째, 시험 많이 남았습니다. 못 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상대평가다. 비록 내 점수가 낮을지라도 등급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못 봤다는 걸 너무 인식하고 있으면 다음 시험도 망해요. 좀 있으면 곧바로 기말고사 또 대비해야겠죠? 훌훌 털고 기말고사에 좀더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나중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